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또 투자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국내 일단 주시장이 뭐 오늘도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 미장이 급락 나면 우리나라는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국내 증시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시고 왜 이렇게 지수가 부진한지. 제가 지난번에 대표님하고 같이 방송 촬영할 네. 때 지수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지점을 말씀드렸었죠. 네. 그리고 9월 FOMC 전까지는 연준하고 시장의 눈높이를 계속 맞추는 작업을 할 것 같다. 네. 근데 그 말씀을 드렸었던 한의가 뭐냐면 시장은 그때 요구했었던 게 야 금리나 해. 50bp 해. 그러면 주가 급등할 거 아니야. 그래 놓고 나서 막상 네. 금리나 50bp 얘기가 나오면 또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진짜 저렇게 어려워? 아하. 두 마음이 동시에 교차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연준하고 지금 이 눈높이를 못 맞추는 이유가 저는 대표님하고 하기 전에 7월 초에 아마 촬영했었을 때 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난 틀려도 7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야 된다라고 시작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얘기했고 박제될 수 있지만 나는 네. 7월 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그때도 말 똑같은 얘기했는데 결국은 경제라는 거는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달 경기 악화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금리 인하 해. 네. 그러면 누가 봐도 25bp 해도 시장에서 리저너블하게 받아들여요. 네, 네. 안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퉁쳐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상 그렇게 가자 그러면 경기 진짜 어렵나 봐. 이 두 가지 심리가 지금 작용을 그러니까 시장하고 연준하고 눈높이가 지금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럼 연준이 차라리 진짜 경기 악화되고 경기 침체로 가는 길이면 인정해버리고 세게 가버려도 돼요. 주가 빠지든 말든 사실 그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보다도 경제 자체를 그쵸? 살리는 네. 게 우선이니까. 근데 여기는 애매하게 괜찮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나오는 지표 보니까 그 말 같지도 않다면 이상하지만 뭐 주간 신규 실업 천도시다. 그걸 언제부터 그것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네. 흔들렸냐고 지금 사실은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이 더 약한 이유는 일단 펀더멘탈의 차이가 있죠. 네. 먼저 통화 자체의 그 펀더멘탈 차이가 있습니다. 달러는 기축 통화예요. 네. 찍어내면 그건 말 그대로 글로벌 통화로 돈이 그렇죠. 전 세계로 돌아요. 근데 네. 우리는 백날 찍어도 이 돈 한국 내에서밖에 못 돌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 차이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어쨌든 AI로 인해서 혁신이 됐던 혁명이 됐던 지금 전체적으로 네. 어떤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전부 미국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반해서 한국 기업들은 지금 현재 다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글로벌 탑티어급의 반도체 네. 리더에서 지금 누가 삼성전자를 탑티어라고 그래요. 저 밑에 인텔하고 지금 같이 논다고 얘기하는지. 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현대차는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자동차라는 그 덩치에 한계가 있으니까 네. 숫자가 네. 반도체처럼 올라가면 몇십 조 막 이게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성장을 놓고 봤었을 때 야 미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자신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가 안 되죠. 네. 여기에 더하면 주주환원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주주환원을 놓고 얘기하면은 미국의 평균 주주환원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40%대인가요? 88%. 88%. GM하고 포드 몇 프로인지 아세요? 120%입니다. 작년. 번 돈보다 더. 더 좋네요. 그러면 네. 도요타하고 혼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거기 작년 거 기준으로. 도요타 혼다요? 엄청 낮을 것 같은데. 50%대? 네. 52에서 55. 네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해주는 데가 지금 기업 중에서 어디입니까? 현대잖아요. 현대가 제일. 현대차가 그렇죠. 지금 네. 이번에 제시한 게 35%. 35%. 네. 일단 거기서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주주 보호장치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상법 개정 지금 안 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사의 의무라는 게 결국 회사에 대해서 충실한 의무 이외에는 주주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네. 오너가 뭐 지분이 얼마가 됐던 거기 오너라고 있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방향을 정해서 가면은 그 방향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그대로 가도 결국은 회사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만년 저평가 현상을 네. 좀 유도했던 측면이 있는 데다가 이번에 갑자기 금투세 또 이슈가 확 드러났잖아요. 네.
저는 뭐 저기 이런 조건들 다 충족시켜주고 네. 잘못하는 거였으면 처벌해버리고 네, 네. 그다음에 전액 막아주고 네. 주주환원을 높이고 네. 그러고 나서 세금 걷는 건 오케이죠. 네. 근데 지금 이런 거 다 막아버리고 나니까 시장이 맨날 상장은 해놓고 상장 폐지, 저 퇴출은 안 시키니까 그런 것들 맨날 시장에 깔려있고 네. 계속 또 조금만 살아나면 상장시켜가지고 네. 돈 들어오는 거 글로 다 빨아들여버리고 네. 그러니 시장이 될려야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 이런 것들에다가 또 한 가지는 미국이 또 경기 정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노이즈가 나오면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을 알아버리는 거죠. 왜? 한국이 지금 주 수출 무대가 중국은 지금 완전히 경제가 침체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주력 수출이 두 군데인데 미국하고 중국인데 맞습니다. 중국은 지금 죽쓰고 있고 네. 미국이 그나마 좀 우리를 좀 지탱해줬는데 미국이 지금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놀란 거죠. 근데 좀 과하게 빠졌죠. 네. 어떻게 우리가 이거 좀 그 나라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사실 객관화시켜서 얘기해도 그렇고 전쟁 중인 나라인 팔레스타인보다도 지금 수익률이 떨어지냐고요. 지금. 이거 자체는 그럼 내부적인 문제가 또 있는 거죠.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기 일본이 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네. 일본 뱅크 오브 재팬도 좀 이상한 것 같은 게 이게 그동안 계속 걔네들은 금리 인하, 네. 저금리만 포커싱 했다가 지금 엄청 오랜만에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네. 금리를 올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발언이라든지 어떤 타이밍을 제대로 좀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금리가 원칙적으로 물가가 정상화되고 올라가면 또 엔화 때문에라도 올리는 게 당연하다 하더라도 네. 사실 그 내부적인 예를 들어 니케이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경제 동향이라든지 어쨌든 여기도 준 기축 통화니까 네, 네. 그런 거를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에다 총재는 뭐 국회에 나와가지고 아 우리 기조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미국이 문제인 거고 우리는 금리 올릴 여건 되면 올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고 지난주에도 거기 무슨 부총재인가 뭐 또 하나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원칙대로 하겠다 이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142엔대 3엔대에서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은 어쨌든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줘버렸어요. 그죠? 네. 그분 누구죠? 저기 주말에 발표했었던 밀러. 네. 그 대표적인 매파인데 여기도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금리 인하가 되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미국 그 달러를 따라가는 게 달러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급부에 있는 쪽을 따라가겠어요? 통화가 결국은 달러는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할 때 나머지 통화들은 약한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달러 반대편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강세 기조가 나오게 되고 미국 달러가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보면 야 이거는 물론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으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게 없다는 전제 하에서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달러 약세가 기조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하고 엔이 동조화 현상이 나오면서 강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원화가 강세일 때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왜? 과거 학습을 해보면 원화 강세일 때 외국인들이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투자 네, 때문에. 맞습니다. 삼성전자 사. 네,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며칠 때 몇백만 주씩 계속 팔아야 되는 거죠. 네, 네. 왜 그럴까? 그거는 원화가 강세일 때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펀더멘탈이 좋을 때였었어요. 지금처럼 네. 우리 펀더멘탈하고 무관하게 아, 미국이 좀 힘들어지네. 일본이 근데 갑자기 쟤들이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면서 좋아진 그 엔화가 올라가네. 거기에 동조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펀더멘탈은 좋은 게 없는데 이 흐름 자체의 변화 때문에 원이 지금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밑에 지금 마지막에 적어놨던 게 그거죠. 펀더멘탈이 아닌 환경에 의한 강세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미국 증시가 좀 기침을 하면 우리는 심하게 몸살을 앓는 이유가 이런데 배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1등부터 뭐 15등 사이에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사실은 뭐 화학도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도 있고 뭐 금융. 예. 진짜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사이에만 투자를 해도 진짜 전방위적으로 그 산업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이사님 보시기에 최근에 시총 상위주 중에 제약바이오만 견주하고 나머지는 조금 자동차도 좀 힘든 것 같고 반도체 많이 힘들고 다 전체적으로 힘든데 시총 상위주들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섹터 커버를 네. 반도체, 2차전지, 네. 그다음에 바이오, 방산, 조선 네, 네. 다섯 개를 지금 작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네, 네, 네. 우주항공도 했었는데 이게 네. 섹터가 작은 데다가 결국 방산하고 많이 겹쳐서 예, 예, 예. 겹쳐버렸고 그리고 제가
그 경제방송 채널에서 나가가지고 조선에 대해서 7월 말에 급등할 때 네. 조선은 이렇게 오르면은 비정상이다. 아. 왜? P가 올라가고 있는 거지. Q가 같이 확장이 되는 네, 네. 과거의 네. 빅사이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3분기 실적을 땡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 후유증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식을 좀 꺾어야 된다. 네, 네. 비중을 줄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네. H경제방송에서 얘기했고요. 네, 네. 그리고 그거를 되감은 게 8월 말에 네. 이쯤 되면은 서서히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조선 섹터에 대해서 뷰를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불안하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선주 쪽이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그나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라는 네.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그것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네. 제 생각을 정리를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장기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네. 27년도 그 다 찼습니다. 이제 수준은 28년 거를 지금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사이클 자체가 P가 이끄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신조선가가 2008년이던 거에 최고가 찍었을 때 이제 도달했습니다. 네, 네. 190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Q가 안 늘어납니다. Q가 안 늘어난다는 얘기는 캐파 증설을 안 해요. 못 해요. 왜? 중국 요즘 어렵잖아요. 네. 걔들 요즘 그 정부에서도 AI에 지금 비중 싣고 있지. 조선은 지금 과잉으로 걔 그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1, 2등 3개 그 중국의 1, 2등 조선사를 갖다가 합병한다고 또 이제 나왔었지만 조선 자체는 거기다가 걔네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Q가 섣불리 늘어나지 않을 거고 국내 조선사들 역시 Q를 함부로 못하는 게 그거 늘렸다가 우리나라 조선 3사들 다 죽을 뻔했었습니다. 네. 몇 조 단위 손실 났었고 네, 네. 그다음에 특히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옛날 대우조선 네, 네. 망했었죠. 사실상. 네, 네. 삼성중공업도 사실 망한 회사죠. 그때 이재용 회장이 사비 넣어가면서 증자 참여해주고 그래서 겨우 살려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빅사이클 때 너도나도 캐파증설하다가 망가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된통 혼이 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빅사이클이라고 하지만은 그 발주량 자체가 빅사이클이라고 안 보는 게 발주량 자체가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꾸준할 거예요. 꾸준할 거고 안정적일 것 같기는 해요. 또 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 데다가 고부가 선박이 계속 나오니까 네. 이익도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게 빅사이클처럼 급하게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장기성장 사이클은 진입했고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조선에 대한 뷰를 좀 보수적으로 좀 줄이라고 했었던 거고 지금 다시 봐도 된다고 말씀을 된다가 아니라 봐도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제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한중일 전체가 전체 시장의 85%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중국을 갖다 디커플링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 체제 국가 내에서는 한국하고 일본밖에는 조선 시설을 제대로 갖춘 네. 기업들이 국가가 없는데 일본은 지금 조선업에서 선박 건조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쪽 바운더리 내에서는 실제 조선 산업의 독점은 한국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되게 독점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은 절반 가져가는 거고 절반도 네. 또 사실 유럽 애들은 뭐 친미이긴 하지만 또 친중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가지고 그렇죠. 아, 그건 네. 독점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계속 네.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고부가 선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LNG, LPG, 암모니아 운반 그 다음에 이제 각 엔진 추진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앞서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빅사이클 건때 건조했던 선박들이 교체주의가 도래한데다가 IMO에서 계속해가지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 앞으로 교체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탄소에 대해서 계속 측정을 하고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 페널티를 물게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기존 그 배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속도를 최대한 늦춰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해운사 입장에서는 그건 손해죠. 이거 보름이면 갔다 올 걸 한 달 동안 그렇죠, 갔다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는 데다가 또 하나 지금 홍해 사태 때문에 그쪽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이게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네. 이거에서만 또 걸리는 시간이 더 있다 보니까 선박이 기존 수요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컨테이너 같은 거. 네. 그리고 중국 업체 역시 마찬가지로 2027년 수주가 거의가 완료가 됐고요. 이게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가격을
낮게 받아가면서 네. 덤핑 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당시하고 우리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꿈도 못 꿨었던 미 해군 MRO 시장을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MRO 시장을 진출을 했는데 이게 새로운 밸류 부가가 가능한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으면은 뭐가 있냐면요. 네. 한미 상호 조달 협정이라는 게 만약에 체결 안 됐어요. 네, 지금 네. MOU도 안 됐는 것 같은데 네. 체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배를 건조해서 미국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군함 같은 거를.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여기는 디테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언급을 자세하게 안 해놨지만 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군함 못 만들어요. 건조 자체가 안 돼요. 배를 수리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네네. 조선소가 다 망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일하는 스타일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이 시장을 우리가 열어주세요 해서 한 게 아니라 지들이 와가지고 네네. 한 거거든요. 아마 이쪽 시장 수주가 이번에 처음에 뭐 400억짜리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한화에서 아마 내년 지랑하기 시작하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미군하고 중국군하고 해군에서의 선박 차이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포텐셜로 보셔도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륨 이상 조정기간이 있었고 급상승에 대해서 조정을 받은 데다가 요즘 달러가 약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환차익이 많이 줄겠네. 예, 평균적으로 헤지 비율이 60%이기 때문에 환차익이 준다 하더라도 생각처럼 그걸 100% 반영하지 않는다. 삼성중공업은 헤지를 아예 안 합니다. 그다음에 팬데믹 때 벌어들였던 100년을 벌 돈을 갖다가 해운사들이 다 돈을 벌어낸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머스크 하여튼 해운사하고 MSC가 이번에 결별을 해요. 그래서 25년부터는 따로 놉니다. 따로 논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얘네들이 연합이 됐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노선을 갖다가 이쪽 노선은 네가 이쪽 노선은 내가 네네. 이런 식으로 나눴었는데 결별이 되게 되면 이것도 내가 먹어야 되고 이것도 내가 먹어야 되는 시장이 되는 거죠. 컨테이너선 발주가 최근에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도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조선은 이제부터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네. 미중이 갑자기 화해하고 손잡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한다든지 그다음에 중국이 돌발적으로 큐를 갖다 대대적으로 늘려가면서 이참에 우리가 다 먹어버리겠다고 덤빌 가능성 가격경 이제 싸움이 날 가능성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중국 전제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극적으로 중동의 평화가 온다든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고 그다음에 유럽하고 러시아가 극적으로 화해를 해가지고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하고 네. LNG를 미국을 통해서 중동을 통해서 수입하던 걸 다시 파이프로 해가지고 가져가니까 LNG 선박이 필요 없어.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저는 조선은 올해 지나서 내년까지 꾸준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요거는 지금 제가 디테일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네. 그거 이제 타이틀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차 쪽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시총 상위 중에서 네. 일단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현대 기아는 내연기관이 고급화가 성공이 되면서 네. ASP라고 든가요? 네네. 그게 이제 많이 올라갈 거고요 네. ASP 맞나?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V의 강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에서는 글로벌 탑2 토요타하고 전기차에서도 글로벌 탑2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것만 놓고 얘기하면요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높아야 됩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그렇죠. 테슬라는 전기차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네. 볼 때는 전기차 쪽이기보다는 걔네 소프트웨어 네네. 쪽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주가가 저런 네네. 상황인 거는 한국장이 저평가받는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노이즈가 되고 있었던 뭐 저평가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금투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좀 붙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동반해서 지금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기아 또 보셔야 되는 건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가 당연히 넘버원이죠. 근데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글로벌에서 봤을 땐 넘버 2, 넘버 3 정도는 됩니다. 근데 여기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그 실제어 대주주입니다. 네네. 심지어 대주주고요. 그래서 이제 요쪽 관련해 가지고 테슬라 쪽에서 로보택시 상용화 본격화된다든지 이게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이쪽에 대한 밸류도 애드가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은 글로벌 넘버 1이다. 네. 원화 강세가 일부 부담이긴 하지만 펀더멘탈의 그분이 안 바뀐다. 왜? 환율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 글로벌 넘버원이 아닙니다. 네네. 이거는 고가화 시켜가면서 차값을 올려서 받아 먹으면서 이 이익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고급차를 팔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쉽게 안 꺾일 거다. 그리고 높은 재무적 안정성과 높아진 주주 환원 정책 더해야죠.
글로벌 넘버원을 추구하면 미국처럼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그렇죠. 일본까지는 가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로봇 산업에서 강점 갖고 있습니다. 아,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지금 시장에서 모르고 있지만 그거는 글로벌 탑티어급 로봇 회사고요. 네, 네. 자동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위에 있습니다. 저는 자동화를 어떤 식이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보실 거는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리스크는 역시 경기 침체 리스크가 가장 커 보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실적은 좀 떨어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현재에 갖고 있는 기술력, 제품의 퀄리티, 영업 능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저는 보라고 하면 이 두 개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코스닥은 2020년에 바이오가 한 12% 전체 시총 비중에서 지금 보니까 24년 8월 말 기준으로 17%까지 엄청나게 제약바이오 비중이 네. 커졌더라고요. 코스피에서도 제약바이오가 5%대에서 8%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코스닥 쪽은 뭐 역시나 2차전지하고 제약바이오가 시총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사님 보시기에 코스닥 쪽에서 좀 매력있게 보시는 업종이랑 뭐 코스닥 시총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전제는 9월에는 좀 바이오 쪽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네. 하반기라기보다는 4, 4분기 내년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바이오가 여전히, 네. 주목을 해보실 만한 섹터다라는 쪽이고요. 제가 계속 그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었던 건 뭐냐면 24년도가 네. 한국 바이오가 글로벌화되는 원년이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네. 그래서 유한양행,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알테오젠들이 글로벌 신약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성공하면서 네. 매출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낙수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 네. 글로 그 밑에 있는 바이오테크한테까지 네. 확산이 된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다.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 이걸 택하면서 바이오테크하고 동반적으로 네. 기술 개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성장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네. 하잖아요. 이번에 렉나자 같은 경우도 오스코텍에서 기술을 맞습니다. 네.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방식이니까 이게 결국은 오스코텍을 또 키워주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이 오픈 이노베이션 안에 선택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일단 시작이 된다고 하게 되면 어쨌든 투자 자본 조달 여건이 나아진다는 점. 그러면은 일반 바이오텍들은 사실은 매출이 없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자본 조달의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경기가 악화되거나 고금리일 경우는 은행에다 맡겨놔도 5%를 주는데 누가 미쳤다고 바이오텍에다가 그렇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안 한다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고수익을 찾기 시작하게 된다. 그 점에서는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거는 바이오텍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라이센스아웃 했던 기업들이 추가 이슈들이 이제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다. 뭐 한울바이오파마, 정근당,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에이벨바이오 네. 이거 다 작년 말 올해 라이센스아웃을 했던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임상 관련해 가지고 조금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요즘 보면 유튜브에도 바이오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공부하시기는 편해진 환경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는 좀 공부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는 여전히 사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가 많다라는 측면은 그럼 어떻게 내가 그걸 구분해 할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본인이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한 거는 재무적으로 바이오텍들이 돈이 넘치는 회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연구개발하거나 모회사가 튼튼하거나 뭐 이런 데가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좀 보셔서 최소 3년 정도는 현금이 증자 같은 거 안 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십니다. 내년 그 상장한 지 뭐 20년 지났는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그건 뭐 솔직히 이름만 바이오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럼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제끼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현혹하는 잡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꼭 어떤 뭘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회사들은 좀 피하시고 펀더멘탈을 중시해서 보신다 그러면 바이오텍 하반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사님 바이오가 이 셀트리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전문으로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CDMO가 있고 이런 이제 알테오젠 같은 뭐 ABL바이오 같은 뭐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 제약사 중에 말씀 주신 유한양행 같이 이제 항암제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뭐 매력도로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개별 기업 언급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아 저는 네. 예전부터 네.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플랫폼 기업을 공부하시라는 역시 플랫폼인가요?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플랫폼 기업에서 수를 찾는 게 좋다. 자 보시면은 네.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 네. 실적 밸류에이션 이런 거 따져보세요. 괜찮은 회사 많아요. 네네. 그런데 맞아요. 주가를 네. 보면 네. 잘 못 가요. 네네.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걔네들은 신약을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신약의 성공 확률 자체가 낮아요. 네네. 거기다가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신약 개발을 제대로 해본 제약사가 네. 제대로 해봤다는 건 글로벌 손가락 꼽죠. 네. 맞습니다. 네. 승인을 통해서 거의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약사들이 그 걔네들이 신약 개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은 더 투자해서 신약 개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플랫폼 회사들이 왜 그러면 가치를 더 평가를 받냐? 플랫폼은요, 이게 신약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실패 여부는 물질에 대한 얘기고 네네. 이 플랫폼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네. 어디서든 기회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텍들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아, 그렇다고 또 플랫폼이라고 하면 너도나도 요즘 또 플랫폼이라고 막 많아요. 근데 네, 이제 네. 그건 가리셔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검증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고 그건 증권사 리포트나 나온 유튜브에 맞습니다. 보면 네. 바이오 전문적으로 하시는 네. 분들 자료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네,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더 변동성이 커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대응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현금 비중 좀 높이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주식 살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지난달부터 계속 해왔었고요. 그때도 네. 아마 제가 별로 확 땡기는 게 없다는 말씀을 맞아요. 그렇게 말씀주셨어요.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지금 저는 최근 몇 년 새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았던 이유가 뭔가 사야 되는데 살 게 없는 마땅한 거죠. 네. 게 안 보였었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자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주가가 그 유한양행이 네. 거래량이 1970만 주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 이게 오버슈팅인데 하는 느낌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과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네. 얼마 안 됐는데 2주 전인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가 뭐였냐면은 그 기사가 아침부터 하나 나왔어요. 아, 현금 몇 천억 가지고 이제 내년에 아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네. 그날 따라 또 리포트가 두 개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뭐 목표 주가를 심지어 올리고 그래가지고 아, 네. 주가가 시작을 하는데 갭으로 상승을 해서 출발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팔아대고 있고 개인들은 다 사고 있고 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이오텍이 되니까 아, 유한양행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제2의 유한양행을 찾아 네. 뭐 그게 다 막 여기저기서 하는 네네. 말이 있었잖아요. 네네. 약간 포모 현상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붙어버리고 기관 외국인에서 팔아버리게 되면 이거는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결국은 바이오는 더 가겠지만 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는 게 이제 과열이 됐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바이오 비중이 많았던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거를 더 늘리려다가 그거 보고 다 줄여버렸어요. 바이오를 오히려. 그리고 조선도 네네. 7월 말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갖고 있는 손님들한테는 갖고 계세요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줄여버렸지. 그렇죠. 그다음에 방산도 지난번에 제가 네네. 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방산도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예. 비중을 확 줄여버렸거든요. 특히 저기 그 폴란드 뭐 계약이 뭐 저기 이번에 폴란드 전시회 기간에 대내만에 하면서 외신에 나고 할 때 아마 이 채널에서는 그 전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외신에 8월 말에 어떤 게 나왔냐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쌈박질이 났더라고요. 국방 예산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산을 전용해서 딴 데 쓰게 되고 그래서 계약이 뒤로 밀리거나 그럴 것 같은 데다가 또 폴란드 쪽을 뒤져보니까 얘들이 F-35에 꽂혔더라고요. 최근에 비싸잖아요. 그 비행기. 네. 그래서 지금 이미 구매 계약을 했는데 더 하려고 또 미국 가가지고 막 그런 사진들이 기사하고 났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산 쪽도 줄여버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사실 이제 현금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부터라도 과욕은 일단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 레버리지 지금 현 시점에서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거 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뭔가 문제 있는 거거든요. 네네. 레버리지는 1년 내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을 때만 쓰는 거죠. 네네.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초강세장 나와서 대세상승 사이클 나왔을 때 쓰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트에 아까 이제 그 현금 때문에 그 앞에 얘기를 장황하게 네. 했는데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달 말까지는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릴 생각입니다. 근데 추석 전에는 크게 늘리지 않을 거고요. 네, 네. 추석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늘릴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저기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올해 말 내년 되면서는 다시 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늘린다고 해서 현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현금 비중이 50%다. 그럼 50%를 다 100% 주식을 해가지고 가져갈 거냐? 안 할 겁니다. 네네. 이거 여기서도 현금 50이면은 이 중에서 이 한 20 정도만 추가로 주식을 사는 전략이고 나머지는 현금을 유지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올 하반기 때 반등 나올 때 오히려 이쪽에서 주식을 조금 더 뺄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주기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다 보니까 이놈저놈 사다 보면은 주식이 굉장히 많아지죠. 맞아요. 그 장 안 좋아지면은 이놈도 네. 빠져 있고 저놈도 맞아요. 빠져 있고 뭘 네네. 팔지 모르겠고 보통의 경우에 장이 조금 꺾이기 시작하고 이럴 때는 핵심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손절에 대한 부분이 네네. 손절을 왜 합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국에선 손절 안 하면 살기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손절이 필요한 거는 핵심이 아닌 건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미 내 투자 아이디어하고 달라진 거죠. 네네. 주식. 네네. 그러니까 빠진 게 단순히 시장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널브러졌는데 야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다 싶은 것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 갖고 있는다고 회복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귀로 투자하지 마세요. 댓글에 누가 뭐 네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빠르는 거 네, 맞습니다. 투자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 말 듣고 더 번 돈 있죠. 결국은 다 잃습니다. 왜 남의 말 듣고 한다는 얘기는 내 아이디어하고 내 소신, 내 투자에 대한 노하우 철학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럼 100% 나중에 다 토해내요. 자기 수익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계속 하셔라. 그런 측면에서 이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그 개인 투자자들이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기준 어느 정도 종목 갖고 있으면 적정하다고 보세요? 제가요. 네. 장이 좋고 확신이 생기면 종목을 네. 많아야 다섯 종목이네. 아 다섯 종목. 근데 장이 불안하고 정말 살 거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종목이 저도 열 종목까지 나와요.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네. 내가 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 아 네네. 그런데 왜 열 종목까지 아까 네가 네. 핵심 아니면 네네네. 쳐내고 와. 네네. 장이 안 빠지면 버티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근데 네. 장이 빠지면 열 개 네. 중에서 네. 내가 정리할 놈들 따따따따 봐가지고 다 쳐내버리고. 고가에 팔 목적이 아니에요. 네네. 어차피 이러다가 장이 괜찮아지는 그림이 나오면 이놈들도 반등 줄 테니까 그렇겠죠. 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장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주변주를 쳐내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일반 투자자들이 5천만 원이다. 다섯 종목 이상으로 늘리는 건 무리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핵을 보시라. 네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 외국인 수급하고 기관 수급 좀 어디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왜냐면 외국인 수급하고 개인 수 외국인 수급하고 기관 수급하고 똑같으면 좋은데 다르잖아요. 또 뭐 어쩔 때는 외국인이 반도체를 사는데 기관은 팔고 있고 또 어쩔 때는 뭐 외국인 2차 전지를 사는데 기관은 팔고 네네. 있고. 이사님 보시기에 외국인 기관 수급 개인은 어디다 좀 집중적으로 맞춰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냥 말씀드리면 그때 달라요. 아, 네. 그게 이제 뭔 무슨 얘기냐면. 네. 추세적으로 장이 강할 때는요 외국인을 따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장이 요즘처럼 약하잖아요. 약하죠. 네. 외국인들은 큰 그림을 보고 투자를 하는 애들이지 네, 네. 정상적인 외국인들. 네. 뭐 검은 머리 외국인. 네, 검은 머리 외국인 말고요. 네. 근데 이럴 때 약상일 때는 보면은 기관 애들이 픽한 게 수익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익률 게임 때문에 기관 애들은 지금 여기서 장이 빠지게 되면 갖고 있던 거 다 엎어버리고 그나마 괜찮은 놈을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안정성으로 얘기하면은 외국인 수급이 더 중요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기관이 기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시고 습관을 하나 기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주간 단위로 네. 외국인 또는 기관 매수매도 네. 상위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계속 네. 해놔보시면 네. 전체 그림을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